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혼자 산 거야? 아빠가 이혼하고 재혼하셔서? 어? 고등학교 때 혼자 사셨다고? 에휴. 너 많이 외로웠겠다. 뭐, 그렇지. 같이 외롭다는 공통점이 있네. 누나도 많이 힘들었겠다. 확 가까워지죠. 가족들이 외면하면 나라도 집 나오지. 그래서 남자도 많이 만나봤는데 죄다 나쁜 놈들이었고. 그래서 너도 못 믿겠는 거지. 왜 굳이 나한테 대시했을까? 여자도 많아 보이는데. 내가 왜 누나한테 대시했는지 솔직하게 얘기해 줄까? 응? 화내기 없기다. 뭐야, 이유가 뭐야? 궁금하다. 말해봐. 이유가 뭐야? 남자가 없을 것처럼 생겼어. 어? 뭐? 남자가 인기 없어 보인다니. 저거 뭐야? 이게 뭐, 이게 욕인지 칭찬인지. 야, 저거는. 아, 뭐야? 너 그거 욕이지? 아니거든. 실은 나도 전 여자친구들이 다 바람펴서 헤어진 거라. 근데 누난 남자가 많이 없어 보였어. 약간 욕인 것 같은데? 뭐야? 나는 바람 못 필 것 같아서 번호 물어본 거야? 보통 저 얘기하면 헤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상한데요? 그렇긴 한데 누나 너무 귀여워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어? 나랑 사귀자. 응? 내가 그동안 누나가 만났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해줄게. 응? 저게 말 뿐이면 안 될 텐데. 진짜 진짜 거절하려 했는데. 응? 너무 귀여운 그의 고백에. 아. 결국 알았어. 아, 이건 사귀자. 뭐 애교야? 알았다라고 바로 키스 들어가네. 오갈 데 없던 저는 사귄 다음 날 바로 그와 동거를 시작했죠. 바로 동거. 사귄 다음 날 동거야? 바로 동거를. 아, 바로 동거. 진짜 빠르다. 바동거. 바동. 야. 다른 세상이다. 그러던 어느 날. 어? 아! 주줄이다. 어? 아. 어떡해? 나 임신인가 봐. 우리 어떡하지? 엄마 아빠한테는 뭐라고 말해? 아. 많이 놀랐지. 그래, 나도 이렇게 놀랐는데. 아, 저때 리액션 잘해야 되는데. 얘 왜 이래? 민준아, 고개 들어봐.